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이입니다. 돌아온 어이. 다들 유하 안녕하세요. 제가 오디를 키운다고 오디로 갔었다가 지금 다시 봄아로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. 복귀한 지 좀 됐고요. 왜 옮겼냐면 평캔을 잘 못해서 옮겼고요. 카데나한테 들어간 엠블럼 뭐 쌍레 띄운 거 등등 웨폰 퍼프 4렙 낀 거 뭐 이런 거 마네킹 다 늘리고 미겸 다 뽑아놓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아깝긴 하나 그래도 빠르게 240 찍고 빠르게 접었고요. 보마를 와서 달라진 점은 제가 보마템을 한 개도 팔지 않았었어요. 달라진 점은 뭐가 있냐면 최근에 요거 레 에였던 거 레 쌍레 띄웠고요. 밑에는 다시 하긴 해야 돼요. 에디 지금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할 거고 이거 쌍레 만들었다는 거? 이것도 원래 럭포로 바꾸려고 했는데 참고 참았는데 진짜 참게 잘했죠? 나머지는 템이 다 같아요. 제 템 영상은 제가 오른쪽 위 카드를 공유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 눌러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달라진 점 하나 더 마이링을 구매했습니다. 요겁니다. 요걸 최근에 샀고요. 나머지는 다 같아요. 아직 하이를 못 샀고 장갑도 스카니아에 있던 그 장갑 그대로 가지고 올 걸 제가 보마를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안 가지고 왔고 벨트도 지금 10성이나 뭐 12성 벨트 괜찮은 거 매물 쌍레짜리 사야 되고요. 네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. 뭐가 있나? 아 맞다 어제 리스트레인트 4레벨을 샀습니다. 제가 이제 하드루시드랑 하드윌 뭐 나아가서는 듄켈 더스크 그리고 지닐라까지도 갈 예정이에요. 하드루시드랑 윌은 4인 팟을 구성을 해놨어요.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두 배는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 반감으로 허수아비 235짜리 열어놓은 결과 40초에 4.8이었나요? 4.7? 4.7초 정도 넣더라고요. 그리고 아 맞아 글로리온 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. 원래 쌍레 하려고 했는데 밑에 세 줄이 떴길래 이 정도면은 레전더리 두 줄 급이다 하셔가지고 그냥 멈췄습니다. 위에는 다시 할 거예요. 그리고 얘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. 얘도 조만간 손 봐야 될 것 같고 무기도 지금 22성짜리 구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렇게만 다 맞추면은 아마 스탯은 5.5는 되지 않을까 싶고 리엘링 낀 상태에서는 이러한데 이런 거 15%짜리 하나 더 껴주면 4.74 정도 나와요. 이렇게 끼면 4.64 정도? 이렇게 됩니다. 무릉을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조만간 칠 생각이에요. 제 무릉 치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. 빌드도 없고 빌드 짜고 이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없는데 이전 영상이 될지 다음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개 윤슬 헤어를 했습니다. 색깔은 주초를 뽑았고요. 빨초랑 노파랑 다 해봤는데 결국 주초를 선택을 했어요. 띄우는 과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놨거나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어이를 복귀다는 사실 이제 인트로를 다시 어이를 쓸 예정인데요. 다시 녹음은 할 거예요. 하도 이제 에이플 아이 이거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조금 더 괜찮은 영상으로 인트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혹시라도 하이 22성 궁수 하이 22성 좀 잠재되어 있는 거 파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 그리고 장갑 쌍크 장갑 22성짜리 파시는 분 연락 주시고 궁수 벨트 10성짜리 혹은 12성짜리 쌍레나 레유짜리 파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. 너무 비싸게 파시는 분들께는 안 삽니다. 지금 저의 쿠란 서버 경매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트 가격이 너무 거품이 너무 심해요. 한 15만 원 정도 거품이 껴있는 것 같은데 현금? 제가 지금 스카니아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스카니아 서버 사놓은 오션글로 링이 있거든요? 요거 팝니다. 제가 원래 끼려고 했는데 이번에 못 옮겨서 그리고 얘는 될 수 있으면은 제가 끼려고 할 거예요. 이게 추업이 너무 이쁘고 잠재도 거의 뭐 쌍크 정도 되는 것 같고 밑에 세 줄이라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끼는 쪽으로 갈 거긴 합니다. 가액도 좀 높고요. 그래서 옮겨도 무방할 것 같아요. 다시 보마를 키우게 됐습니다. 그리고 패스파인더 자주 안 하냐는 말씀 많으신데 일단은 생각 없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 진짜 초기 때 패스파인더 무기 보조무기 착한 거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. 팔진 않을 거예요.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을 거고 패스파인더 자전 아직 안 나왔잖아요.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사실 보마를 하면서 한기를 느낀다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갈 생각이 없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이제 앞으로 아 맞아 채널명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. 제가 원래 어이라는 닉네임을 바꾸고 싶어서 뭐 넘어간 것도 없잖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
오디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오디를 접었죠? 근데 계속 그 닉네임을 오디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사람들은 나를 어이로 많이 기억해주고 아직도 어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고 어이의 그 처음 인트로를 많이 언급을 해주시고 많이 좋아해주시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.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다시 채널명을 어이로 바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바꾸지 않고 무슨 닉네임 바뀐다고 하든 아델로 전향을 한다고 하든 간에 그냥 어이로 쭉 갈 예정이에요. 그래서 아마 어디서 어이로 바꾸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확실진 않은데 어이로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문제가 좀 많아서 지금 어디로 활동을 하다가 또 다시 넘어가는 거니까 어이가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어이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바꾸고 싶었거든요. 근데 오디는 부정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어이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채널명은 뭐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러면 이제 255 해야겠죠? 사냥을 하러 떠나보겠습니다. 그럼 다들 안녕!